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의 임혜경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온라인 전시라든지 이런 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직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청주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뭐 전시 관련한 콘텐츠들 이제 만들었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청주박물관과 중앙박물관 소속 박물관들의 사례를 좀 버무려 가지고 한번 사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너무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이 코로나 사태는 2019년 12월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인접한 싱가포르나 태국, 베트남, 일본 같은 인접 국가들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고요. 3월 11일에는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면서 WTO에서는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에 최초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요. 2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월 23일이었는데 이제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이 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지금 1년이 훨씬 더 지난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완치자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여전히 계속 강약을 반복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문화시설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심각으로, 이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자마자 2월 25일입니다. 이때부터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일제히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간 이어진 휴관을 끝내고 5월 6일부터 다시 문을 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그 경향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개관과 휴관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물관이 문을 닫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이제 그럼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리고 일상화될 경우에 박물관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박물관은 지금까지 유물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박물관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유물을 볼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박물관은 이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할 수밖에 없었던 대안이 바로 이제 당시로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시 관련 콘텐츠 서비스, 즉 이제 온라인 전시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온라인에 기반한 콘텐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익숙한 세대를 위한 홍보 전략이기도 했고, 그리고 발전하는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박물관의 업무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시도이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은 이런 디지털 유산, 디지털적인 매체 애가 박물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라고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이미 2004년에 서울에서 열렸던 세계 박물관 대회에서는 공동 주제로 디지털 유산과 미래의 박물관이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논의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단지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시 관련한 컨텐츠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계속 이어졌는데, 일례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1년부터 아트앤컬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전시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구글 스트리트 뷰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둘러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시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던 시도들이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례없는 비대면 상황을 촉발하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발을 맞춰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본격화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현상을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 이런 말들을 굉장히 이제 특히 박물관 일선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개념적인 범주, 온라인 전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공감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들에서도 이제 온라인 전시 콘텐츠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각 관마다 또 개별적인 뭐 이렇게 방향성이라든지 이렇게 다 달라서 어떤 일관된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온라인 전시관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관련한 이제 전시 관련한 콘텐츠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전시품을 소개하는 영상뿐만 아니라 홍보용 티저 영상이라든지 뭐 전시 VR이라든지 이런 이제 전시 관련한 콘텐츠들이 대체로 다 포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시관 가상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VR 체험관 이런 이제 메뉴 명칭을 달고 전시 VR 콘텐츠만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거를 홍보의 개념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뭐 이를테면 저기 보이시는 유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홍보 영상의 콘텐츠로 분류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두 유튜브 채널을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주제 영상물들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관마다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제작, 공개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들을 보면, 온라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 박물관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국립박물관의 온라인 콘텐츠들 전반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사례 발표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저의 지금 이 발표는 온라인 콘텐츠들 중에서도 온라인 전시에 대한 콘텐츠만을 가지고 이제 살피려고 하는 발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온라인 전시로 분류할 수 있는 콘텐츠들은 어떤 것이냐, 먼저 기준을 좀 설정해서 추려낸 다음에 이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박물관의 전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개념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시 개념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전시 기획자의 의도와 목적, 이 바탕이 돼서 어떤 전시물과 해상 매체들을 모아 배치하는 것이 전시다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기획 의도, 이제 전시 전체를 총괄하는 주제라든지 스토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전시의 뭐 어떤 기본적, 뭐 본질적인 측면이 충족이 된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전시의 개념을 설정할 경우에, 이를테면 이제 개별적인 소장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볼수 있게 서비스하는 그런 콘텐츠들은 이런 전시, 기획 의도, 전반을 아우르는 기획 의도라는 것이 가미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 콘텐츠에서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는 이뮤지엄인데요. 이뮤지엄에서 이제 제공되는 고화질의 뭐 이미지, 고해상도의 이미지라든지 이뮤지엄 자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매우 유용하고 효율적 이제 유용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온라인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뮤지엄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도 큐레이터라고 위에 상단에 메뉴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도 큐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직하는 기획력이 가미되기 때문에 전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단은 박물관 측에서 이제 그 능동적으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전시 콘텐츠는 아니라고 보여져서 일단 제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 같은 이런 것도 역시나 이제 유물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외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북뿐만 아니라 이제 입체물 같은 경우는 요즘에 3D 스캔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전시 유물에다가 어떤 주제의식, 기획력을 더해서 이제 구성하는 것이 전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시를 일단 개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어서 뒤따라서 해설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그리고 연계되는 교육이나 행사들의 활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전시 해설하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한 전시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그 전시 자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활용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전시에서 1차로 파생된 활동이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했습니다. 네. 제가 분류하기에는 1차 파생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는 이제 전시 콘텐츠로 분류를 해서 검토 발표 대상으로 이제 발표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면에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연계 학술 대회 같은 행사는 이 전시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와 연계되기는 하지만 별도의 고유한 어떤 기획력이 가미되는 그런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2차로 파생되는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온라인 전시의 범주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온라인 전시의 개념은 특정 전시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조적인 콘텐츠들, 즉 전시에서부터 1차로 파생된 활동들로 이제 한정을 지을 수가 있겠고 이것이 특히나 당연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경우로 한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전시 자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경우라든지, 전시의 설명이나 전시 테마를 가지고 좀더 심화된 설명을 하는 이런 콘텐츠들, 그리고 이제 좀 전시 자체가 아니라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는 이런 영상물들도 모두 온라인 전시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물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특정 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물관 자체를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전시와 연계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제 뭐 일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이런 일반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물들은 이제 온라인 전시 콘텐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이제 전시라고 할 만한 콘텐츠들이 어떤 것일까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뭐 이렇게 최선의 이러한 범주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시 콘텐츠냐, 뭐 교육 콘텐츠냐, 아니면 홍보 콘텐츠냐,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전시라는 개념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말을 쓰고 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이쪽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그렇다면 온라인 전시가 뭐냐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갈수록 이 온라인의 중요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개념의 정의, 범주의 정의는 더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현장에서 계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누는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구분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제 이제 청주 박물관과 국립 박물관의 이제 활동들 온라인 전시 콘텐츠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시 VR인데요. 전시실을 이제 360도 3D 공간 스캔 기술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전시 자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다라는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본격적으로 잘 부합하는 컨텐츠일 것 같습니다.
전시실 구조를 3D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전시실의 분위기라든지 공간감, 입체감 이런 것들을 물론 간접적이기는 합니다만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제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네,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미 특별전에 대해서 VR 제작을 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에서도 이제 특별전을 개막하면 VR을 제작을 해서 오프라인 전시가 진행되는 동시에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상태, 상황에 있습니다. 이 VR은 뭐 너무 잘 아실 거라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지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가면서 전시실 내부를 둘러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360도 보기 아니면 시야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고, 특정 전시품이나 패널을 가까이에서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전시실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비슷하게 재현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유익한 점은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전시실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이제 별도의 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이 VR에서는 태그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뭐 이제 거리를 재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전시실에서는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VR에서만 추가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전시 VR은 처음부터 온라인 전시라는 이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 전시를 아카이빙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시는 특히 이제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시적이고 현상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전시를 어떻게 하면 남길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남길까? 물론 전통적으로는 문서라든지 사진이나 필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했지만 이제 이 공간 스캔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전시를 아카이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시 VR을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전시 VR은 진짜 보조적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대부분의 전시 관람은 전시실을 직접 가서 관람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았던 컨텐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전시실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시를 볼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VR로 대신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대안으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굳이 그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해외의 박물관들, 우리가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들을 전시 VR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시 해설 관련 콘텐츠인데요. 이 비대면 시대를 맞으면서 가장 전시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전시 해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까지는 관람객과 직접 대면을 해서 이제 이 소통을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시 해설이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렇다면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제공을 할까? 그 대안으로 이전에 진행을 하던 전시 해설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제작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행을 했던 그 특별전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큐레이터의 대화라고 하는 전기 해설 프로그램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 비대면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제 그 기획했던 곳을 그대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영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 이제 실제로 관람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카메라를 관람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쭉 전시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전시품,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의 전시 해설 전시 해설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이 가장 이제 뭐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이었고요. 이런 전시 해설 영상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 그냥 방 안에 앉아서도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되지만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 대면을 통해서 리드해 가는 것보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시간 또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는 방식의 전시 해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소속 박물관의 전시 이제 그 홍보를 지원하는 이제 사업으로 그 특별전에 전시 해설 영상을 유명 유튜버라든지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찍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전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정석적인 해설보다는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농담도 주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재미있는 멘트라든지 뭐 영상 같은 걸 집어넣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즐기면서 볼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든 네, 전시 해설 영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계 저명 인사나 가수 같은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전시품을 주제로 해서 대담을 나누는 형식의 이제 시리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해설을 이제 대담이라고 하는 형태를 전시 해설로 접목시키는 그런 이제 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시 해설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전시 해설을 좀더 다양한 방식으로 할수 있겠구나. 이 전시 해설 방식의 폭이 좀 넓어진 것은 큰 장점인데요. 이전에는 전시실에서만 설명을 하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이렇게 전시실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하고 설명을 하다가 관련된 내용, 그 유물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런 장면들까지 같이 교차 편집을 해서 조금 더 생생하고 조금 더 이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시 해설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전시 해설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얻게 된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시품 심화 설명에 이제 영상 제작의 이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접목시킨 사례가 많이 알고 계시는 국립진주박물관의 유튜브 연재 시리즈인 화력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리즈는 유명한 이제 밀리터리 유튜브 채널과 협업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시 진주박물관이 임진왜란을 주제로 상설 전시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상설 전시실에 있는 전시품들을 가지고 좀더 심화된 그런 내용을 재미있는 뭐 영상, 이렇게 뭐 심화된 내용을 고품질의 영상과 뭐 이런 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8부작으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이어올어 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 해설 영상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잠재 고객이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객층을 분석을 잘 해서 거기에 딱그 부합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한. 그래서 잠재 소비 그룹을 명확히 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체를 적절하게 선택한 사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시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루는 브이로그인데요. 이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미 많이들 얘기가 되어 있었던 이제 새로운 매체이죠.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것도 역시 작년에 했던 특별전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이제 유물에 관련된 내용이나 전시 내용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이 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만 추려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은 이제 홍보 차원에서 기획을 했던 것인데, 이 박물관 비대면 요구가 커지면서 이것이 오히려 이제 박물관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시 박물관과 관련된 활동을 볼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단순 홍보를 좀 넘어서서 좀 호응이 좀 있었던 그런 이제 콘텐츠입니다. 사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이전부터 계속 만들고 있던,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던 맥락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던 것들인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응급조치적인 성격으로 좀더 확대된 그런 콘텐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응급조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전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전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를 들면은,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는 더 디렉터스 초이스라고 하는 버추얼 전시, 가상 전시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형식은 VR하고 똑같지만, 기존의 VR은 오프라인 전시를 촬영을 해서 공개를 하는 병행적인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 디렉터스 초이스는 아예 전시 자체를 그냥 다 VR로 볼수 있게 디지털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뭐 조명이라든지 가벽이라든지 이런 전시품 설명 모두 실제로는 이 가상 현실에서만 볼수 있게 디지털로 구성을 한 전시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그 보마라고 하는 이 가상 박물관을 들수 있겠는데요. 이 박물관의 건물 자체를 또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디지털 기법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전시관 자체를 만들어낸 사례이고요. 이 안에는 이제 전시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뭐 뮤지엄 샵이라든지 카페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외부의 정원까지도 햇빛이라든지 바람 같은 요소들까지도 모두 디지털로 구현을 한말 그대로 온라인 전시관입니다. 이런 전시들은 실제 유물이 존재하지 않아도, 전시품을 놓을 공간이 없어도 전시를 이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사례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온라인 전시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서 전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이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이제 고민인데요. 박물관이 온라인 전시 분야를 이렇게 확대를 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거 박물관을 운영을 할때 어떤 식으로 이 박물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유효하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설정도 같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시 흥행을 판단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관람객이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전시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직접 들어오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과는 다른, 또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이 가치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뭐 단지 온라인 콘텐츠의 게시 횟수가 많다라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는 조회수가 많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기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시 콘텐츠가 확산될수록 우리가 그거를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박물관 전시가 다른 어떤 뭐 영상, 방송국이라든지 어떤 이런 데서 만드는 콘텐츠들과 다른 박물관의 독보적인 강점은 바로 문화재를, 유물을 실제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물을 봤을 때 느껴지는,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감동, 그것이 박물관에 오는 돈과 시간을 들여서 오는 기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전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게 되면 이 실제 유물이 주는 실제적인 감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 이야기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유물에서 느껴지는 이런 실제적인 감동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감동의 온라인 버전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돼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시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종국에 발목이 잡힌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유물을 실제로 볼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이제 갈림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끝났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사례 소개해 드린 것은 이제 뭐 이미 박물관 현장에서 지금 이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린 목적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만들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